시원도 오시고 계신데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I'm Sion from Japan. 오늘은 작품을 만든 소노시혼입니다. 네, 두 번째 아, 중간에 그 업소에 가서 일하게 됐을 때 처음 본 여자분이 그러니까 가발을 벗어서 주인공한테 건네주는데 건네주는 여자가 그 머리를 빡빡빡 뜬 모습이어서 혹시 체리 블라썸 머리라는 뮤직비디오 좋아해서 그 장면 넣으신 건 같은데요.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 why was she bored? Yeah, so to be real, so I saw it with the book. I haven't seen the music video. 그러나 고치가 맞나? 아 그거 뭐 한국 밴드인가 어디? So is it true? 아 에어라는 프랑스 밴드인데. A French band, Air. 좋아하네.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of the band. Sorry. 예 다음 질문. 아 다마다마 카노데가 스킨헤드였대요. 아 그 당시에요 그 배우분이 이제 스킨헤드였어요. The actress she used to be a skinhead. She didn't have hair. 대신 검정 점퍼 입으신 분. 아 예, 영화 잘 봤고요. 아, 어제 사실 노벨리스 그 집일 때 질문 드리려다가 못한 건데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개만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아, 계시고 예. 아 그럼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좋은 배우들을 많이 발굴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배우들을 talents to discover good actors and actresses. So is there any particular expertise to find great talents? I think that everyone can be a good actor or actress.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맞는 이제 연기를 발견했을 but 때에는 so 이제 그 사람은 좋은 연기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강아지 뭐 저는 두른 이슈때문에 그 많이 계획을する中で 자신을 찾았다. 여기 계시는 이제 그 성화작가상도 이제 그 매일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를 찾아낸 거죠. Why she was practicing the film? She found out herself. So my question goes to the actress. 아 진짜 연기 너무 너무 막 자신을 던지듯이 해주셔서 되게 인상깊게 봤고요. 근데 정말 가장 힘들었던 연기 그 부분은 무엇인지 그 문자 一番ですか。一番はミツコさんのように変わって衣装も服もミツコさんのお胸の着てあとのところはあそこはあまりその台本にはそこまでなんか長くはそういうしなかったですね。そこのところでもそれがどんどん撮影していく中で増えていったシーンだったので私が牛を叫んでるとことかの 男の人の上に乗って衣装を言ってるとことかというのもなかったところなんでそこがね山場2の山第2の山1はその前の雨のところでね水子さんをこう上から撮ったんですけど雨の中で雨が小屋の中で入ってるのが雨が降ってくるんです。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미츠코처럼 이제 그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제 성향이. 그래서 이제 의상 옷도 이제 그 미츠코 씨와 거의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근데 그 처음에 대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질 않았는데 그 이제 후반부 시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서 점점 이제 좀 분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라스트에 가까운 부분에서 제가 뭐 시를 이렇게 외친다든지 그 성이나 시를 외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위에 올라타가지고서 이제 하는 신이 이제 두 번째 고비로 다가왔고요. 첫 번째 이제 힘들었던 고비는 이제 그 비가 막 오는데 그 페어 안에서 그 미츠코시 위에서 이렇게 막 누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 첫 번째 고비였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소설가 남편이 그 매춘 업소에서 이렇게 정사하는 신이 있잖아요. So her, her husband was also using the hostess club, so it was quite shocking. 영화 영화 굉장히 이제 소노시혼 감독님 영화를 그 전부터 원래 저 처음부터 자살 클럽부터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봤던 영화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남편 소설가 남편이 이제 매춘 업소에서 정사하는 그 장면에서 그 젊은 남자가 이제 페인트에 그 풍선 같은 걸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사하는 씬하고 그리고 그 페인트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 폭발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떤 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그 감독님의 좀 의도를 좀 알고 싶어요. そういうイメージのシーンの表現したかったことっていうのはもう、キャンバスと一緒で、そのものでしかないので、言葉に、しづらいものをそういうイメージにしてますから、あえて、言葉にしないようにしてます。이미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캔버스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이제 영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영화 버전이 109분짜리랑 이번 오늘 본 긴 버전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9분짜리를 전체적으로 배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버전은 거의 DVD로만 나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가 되게 두 개가 다르게 느껴져서 그 109분짜리를 굳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배급한 이유가 뭔지 そうですね、この今日見たバージョンって日本の東京バージョンだと思うんです。아마오늘보신것이이제일본에서배급이된도쿄버전이되겠습니다그후또뭐일단自分なりに考えてやったのがそのヨーロッパっていうかもう一回したやつでね削ってみました自分で그다음에는이제뭐유럽이라든지좀그렇게그세계적으로이제그배급을하는용으로서좀제나름대로좀생각을해서한번좀그좀それはまあ本当のテーマをもうちょっと削ぎ落としてテーマとかテーマをもっと明確にするためにつまりあの刑事女刑事の例えば今のラストシーンとか確かなかったと思うなくて女のディテクティブのところは全部ほとんどカットされたと。원래이제그
진정한 이 이제 작품의 좀 테마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기 이제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군사를 드러냈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깜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유럽이나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급이 된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형사 이 마지막에 나오는 라스트 신이라든지 여형사가 이제 출연하는 장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편집이 됐습니다. この東京日本バージョンのやつじゃないカットしたやつは、彼女は、ヤクザに書かれて最後、夜空を見上げて寝そべって微笑んでるところですね。そこで終わってます。오늘 보신 거랑 좀 버전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이제 도쿄 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이즈미 역할이 이제 이즈미가 이제 그 야쿠자 통에 안겨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끝납니다. 그럼 호엔들을 가와 모자도 나가면이 보리스 この一番、底辺というか一番下に落ちてきたけども、ここからこれからは彼女はもう、自分の、今までの嘘をリッチだったけど嘘ばっかの生活から一番最低になって、お金も何もなくなったけど、ここからは、彼女の人生をつかみ取っていくだろうという一つのかすかな兆しを感じさせるそういうラスト。이제 그 일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품에 안겨서 이제 그 밤하늘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소를 짓는 표정을 좀 꽤 이렇게 오래 잡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즈미가 그 바다까지 떨어지긴 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삶이 그녀의 삶이 이제 그 부유하긴 하지만 다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바닥으로 떨어지긴 했고 또 이제 그 돈도 없지만 앞으로 이 여자는 자기 삶 앞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런 좀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희미하게나마 그런 좀 조짐을 그려주고 그 이제 일본 버전 그런 식으로. 예,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바로 모험 출발하실 거예요. 네, 이 소중한 시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라고 할까요? 예. 네, お話しできる 시간이 ないので ここで お話していただきます.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이제 서둘러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그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